2012년 보스턴 셀틱스 1라운드 21번으로 지명이 됐고 NBA에서도 거의 300경기 가까이 소화를 했습니다. 평균 득점이 10.8득점. 바로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차민석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치릅니다. 전성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성공! 아직 같이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도 반대편 열려 있습니다. 왼쪽 코너 석점 성공! 점수는 6-5. 이동엽 수비를 따돌립니다. 골밑 투입. 아이자 힉스 가볍게 마무리. 아이자 힉스가 따냅니다. 자, 두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네, 3-2예요. 오른쪽 오픈 기회 김현수 스위퍼. 네, 좋습니다. 슛으로 가면 한 두 명은 코트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네. 자,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라인 크로스. 아, 첫 얘기죠, 그거는요. 다음 패스 연결. 오세근 볼밑 공이야. 아, 네. 전성현에게. 자, 라타비스 윌리엄스 안쪽으로 빠졌는데요. 가로채기 성공. 차민석의 가로채기. 그리고 자, 클럽 5초 남았습니다. 전성현 빠져나오면서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동엽입니다. 아, 김윤 선수가 봤으면 찬스인데요. 반대편 길게 넘겨줍니다. 우중간 김동욱 다가옵니다. 라이언 이제도 스크린 반대편으로. 그리고 반대편 연결. 아, 완벽한 찬스입니다. 아이자 힉스. 자, 솔린저가 나왔습니다. 아이자 힉스 패션 안까지 올라갑니다. 솔린저 선수가 그 한국에서는 더블팀을 많이 들어가요. 네네. 더블팀 트리플 뭐 수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길게 넘깁니다. 그리고 핀부부 이후에 공 놓쳤어요. 다시 잡아서 골밑 막힙니다.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골밑. 다시 한 번 올라왔죠. 아이자 힉스의 수비 다 쉽지 않습니다. 더블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유를 찾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완벽한 패스. 그리고 아, 수비를 날렸습니다. 이동엽 19입니다. 변준영 순식간에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안쪽 비어있어요. 오세근 들어갑니다. 급점 실패. 빠르게 패스 돌아갑니다. 차민석 다가오면서 외곽 연결. 아, 네. 김현수의 석점. 아, 정말 좋았어요. 아, 저런 패스 보기 힘들 건데. 네. 차민석 선수 패스 좋네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썰린저 반대편 네. 패스 걸렸습니다. 김동욱 가로채기. 아, 이재도에게. 다시 썰린저 더블팀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벌린 플러치 득점. Still the same. Still a big physical big. Still can rebound the ball. I'm just a little bit faster. 사랑합니다. 아, 맞죠. 지금 더 볼. 자, 잡아냈습니다. 네. 제가 썰린저 톡치면서 올라갑니다. 막혔습니다. 네. 자, 수비가 떨어져 있는데요. 아,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3점 상당히 좋죠? 예. 지금은 일단은 양홍석 형이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신인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26 9점 차 골밑 연결. 저런 건 김진 선수가 넣어줘야 되죠. 윤성곤 다시 썰린저에게. 썰린저 석점 던집니다. 네, 슛 좋아요. 썰린저의 석점. 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늘었어요. 네. 더블팀 반대편 아, 연결합니다. 네. 문성곤 바운드 패스 연결 올라갑니다. 네. 득점 6점 차. 썰린저 언더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이요. 썰린저 수비 두 명. 아, 잘 내주죠. 네. 차클락 2초. 김준 선수 굳이 3점을 쏠 필요가 없어요. 네. 슛인데 지금 슬링 선수가 다 쳐져 있거든요. 디펜스가요. 예. 그럼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면 찬스가 많이 날 건데 예. 움직임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죠 지금요. 단단히 빨리 패스를 해야 됩니다. 예. 임동섭 스크린. 아, 네. 골밑 연결. 자, 쉽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변책이. 아, 예. 김진영 스피드를 삽니다. 감독이 김진영 선수 지명할 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사실은 지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아이자 힉스 석점 던집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아이자 힉스 시작합니다. 이동혁 핸드오프로 보냈습니다. 김동욱 안쪽 팀 아, 네. 엘리오 플레이 아, 들어갔습니다. 이재도 먼 거리 석점을 쏩니다. 오! 이재도의 석점. 디리그에서도 보고 봤지만 네. 왼쪽을 상당히 좋아요. 코너 열렸습니다. 문성곤 아, 석점 들어갑니다. 아이자 힉스 바깥쪽으로 내줬고 차민석 라인 밖으로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예.
김동욱. 설린저 판을 뻗었어요. 터치아웃, 터치아웃. 아, 네. 공격권은 KGC입니다. 조금 더 볼을 봤으면 찬스인데. 우중간 석점.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재도가 달립니다. 전성현 석점 들어갑니다. 던집니다. 짧아요. 들어가잖아. 리바운드 투 리바운드 설린저가 따냈습니다. 아, 자, 완벽한 패스 연결. 전성현 레이업 맞지. 네, 좋아요. 자, 클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인석 다가옵니다. 레이업 네. 반칙입니다. 함인석의 자유투. 자유투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에게 그대로 던집니다. 오! 윌리엄스 앞쪽에 힉스가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자, 완벽하게 걸리지 못했고요. 자, 클락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김동욱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리한테 네. 스크린한테 가면 안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자, 충돌이 발생했고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힉스가 빠져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김진영 레이어 득점 마무리. 스크린 안 걸렸는데도 자꾸만 스크린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걸리죠. 스크린. 아, 지금 수비 좋아요. 어렵게 전달됐습니다. 먼 거리 문성도 들어갑니다. 잘했습니다. 정도. 스텝 옮기면서 전성에 던집니다. 득점. 김동석. 그리고 라타비스 윌리엄스 손 맞고 불철. 샤클락 쫓깁니다. 김진영 유로스텝 득점 성공. 아, 스텝 좋아요. 네. 돌면서 가로채기. 아, 네. 김진영이 4대 2, 5대 2에요. 안쪽 투입 김준일 올라갑니다. 자, 공격자만 썰린저 다시 덩팅. 패스 연결됩니다. 외곽으로 갈랐고 양쪽 들어가죠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감독인데 오늘 썰린저에게 제라 썰린저 골밑까지 왔습니다. 썰린저의 득점. 썰린저에게 따라붙었던 힉스의 반칙입니다. 네. 양이종 줄곧 찾습니다. 외곽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문성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차민석 양이종을 따돌립니다. 가로채기 네. 성공 양이종. 자, 이겨내야 돼요. 예. 강민 선수가. 아, 이제 힉스가 타이트하게 붙어줍니다. 페이더웨이. 안 들어갔고 공격 리바운드. 오, 괜찮나요? 자, 14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전성현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설린저에게 골밑 투입 한 번 더. 그렇지. 득점. 제라도 썰린저 애니 패스가 나왔습니다. 문제 알아? 썰린저 대리 많이 하라고. 문제 알아? 오라우트 해갖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차는 8점 차. 이제 힉스 속도로 푸시합니다. 이제도 외곽 갈라지고 전성현 성공! 81대 72. 양이종 띄웁니다. 썰린저 골밑 득점 에드원. 본인의 역할을 마치고 다시 윌리엄스로 교체됩니다. 미리 네. 플레이를 하면서 좀 천천히 하거든요. 네네. 공격을 항상요. 함준우 다시 외곽으로 오픈 기회입니다. 이제도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투 터치합니다. 김진영이 잡았어요. 김진 선수. 자, 직접 공격 코트로 왔습니다. 수비 따돌리면서 외곽을 내줍니다. 석점 바로 예. 정확한 공격이 필요해요. 김진영 석점 던집니다. 현준영 빈 공간을 공략합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다시 한번 김현수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진영 골밑 득점 실패. 조금 더 빨리 불렀어야 되죠. 콜을요. 옆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었는데 달리 참 잘 적응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네네. 선수가. 제 성격상 좀 즐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쓸데없이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은 변치 않고 경기장에 뛰고 있고 이재도 선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무슨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할지 생각은 해봤습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